오늘은 개띠의 별자리를 우리 오로라 공주가 얘기할 건데요. 개띠 물병자리 1월 22일부터 2월 18일까지가 물병자리라고 합니다. 타인의 도움을 받는 걸 좋아합니다. 서슴없이 나의 나약함을 보이는 건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장점은 유머도 있고요. 남들을 이렇게 이해를 하려고 많이 노력하다 보니까 남들한테는 좋은 소리를 많이 들어요. 단지 내가 어려움을 처했을 때 내가 노력하는 것보다 남들을 의지하는 것,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병자리 자체가 조금 일이 잘 안 풀리는 형국이에요. 그래서 노력을 앞으로도 많이 하셔야 할 겁니다. 다음은 개띠의 물고기 자리. 2월 19일부터 3월 20일까지가 물고기 자리인데요. 연약한 면을 잘 처리하는 거. 그러니까 물고기 자리 자체가 민감성과 긴장감을 가지면서도 감동을 느끼게 한다는 거. 그건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안정감을 이분들은 추구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노력파예요. 결론은 노력을 많이 하는 바. 그래서 물고기 자리 개띠 자체는 언제나 부드럽고 유쾌한 얼굴을 타인에게 보여주기를 원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좋아할 거라는 그런 착각 속에서 있는 것도 많고요. 단지 노력하는 건 제가 박수를 쳐주고 싶어요. 무기력하지 않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개띠의 양자리 3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가 양자리인데요. 마음이 선량하고 사업에 열성파입니다. 야심도 강하고요. 탐험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남성의 기질이 더 강한 것 같아요. 선천적으로 매우 활동적이기 때문에 뭐 늘 항상 바쁘죠. 가정적으로는 와이프가 남편을 생각할 때 정말 가정에 충실하지 않는 남자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조금 단점이기는 하지만요. 좀 가정적으로 편안함과 안정을 취했으면 합니다. 개띠의 황소자리 4월 21일에서 5월 21일까지가 황소자리예요. 일처리의 능숙함에 뛰어나대요. 지나치게 너무나 정의감에 불타오르다 보니까 정의감에 불타오르면 어떠겠어요? 매일 싸우겠죠? 말다툼하고 그런 거에 조심하셔야 되고요. 이분들의 천성적인 성격이 완벽주의, 또 얘기하자면 완벽주의다 보니까 짜증이 나요. 왜 나는 저렇게 했는데 저 상대방은 저렇게 안 할 거에 대한 불만이 많단 말이에요. 불평불만이. 넓은 아량을 좀 베풀으셨으면 좋겠어요. 개띠의 쌍둥이 자리 5월 22일부터 6월 21일까지가 쌍둥이 자리인데요. 남들을 사귀고는 사교력이 좀 좋고요. 또는 재능이 있고 활력이 넘친대요. 유머 감각도 있는 거죠. 그리고 현실에 충실한대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적으로 행복한 걸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이기적인 면도 있긴 하지만요. 내가 볼 땐 이 쌍둥이 자리 자체가 남자들은 좀 능력도 있고 성격도 좋고 가정에 충실하고 그건 제가 볼 때는 안정적이고 좋은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동물이나 자연 그런 것을 사랑하기도 한대요. 그래서 음악이나 또는 회화 또는 문화 이런 거에 많은 걸 느끼고 이런 걸 좋아하신대요. 그래서 이건 아주 괜찮은 쌍둥이 자리 같아요. 개띠의 쌍둥이 자리. 개띠의 개자리. 6월 22일에서 7월 22일까지가 개띠 개자리인데요. 이분들은 그림자처럼 모든 거에 자기가 끼는 걸 좋아한대요. 감초 같은 성격? 자기가 안 끼면 굉장히 불편한 거야. 그러면 이분들은 천성적으로 예술적인 끼도 많대요. 그래서 뭐 책이나 회화, 미술, 그림 뭐 모든 거에 이분들은 좀 집착이 강해서 내가 뭐 하고자 하는 일을 열심히 추구하는 사람? 어떻게 보면 우러운 형. 그러니까 모든 거에 적극성을 띄우고 또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열심히 노력파인 사람. 아주 제가 볼 땐 띠가 좋은 것 같아요. 개띠의 개자리입니다. 그다음에 개띠의 사자자리. 7월 23일부터 8월 22일까지가 사자자리인데요. 벗이나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지나치게 편애하는 편이 있대요. 내 눈밖에 나는 걸 싫어하고요. 친구의 변명거리를 그냥 우습게 생각,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타인을 너무나 많이 생각해서도 안 되지만 내 자신보다 항상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업에 성공하려면 남을 이해도 하지만 내 자신을 사랑하라. 남들을 사랑하기 전에 내 자신을 먼저 사랑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내 옆에 있는 사람,
또. 네. 개띠의 처녀자리. 8월 23일부터 9월 22일까지가 처녀자리입니다. 인자함과 흉악함이 같이 공존한대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 남을 배려하는 면도 많지만 나보다 잘났다 생각하면 그 사람을 누르는 성향도 있대요. 그래서 남들을 이렇게 누르는 성격도 있어서 그건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직업에 있어서는 나쁜 걸 하려고 하질 않아요. 물론 요즘 세상은 전문의를 원해요. 뭐 책이면 책, 아니면 노래면 노래, 전문의를 원하지만 이분들은 좀 그런 거에 능숙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끼어들려고는 하지만 그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처녀자리 자체가. 그래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겁니다. 성격도 고치셔야 되고요. 그 개띠의 천칭자리, 9월 23일부터 10월 22일까지가 천칭자리인데요. 이타주의자, 이상주의자 또는 신비주의자. 청명하면서 슬기롭고 인도주의면서 신봉하면서도 언제나 최상의 방식으로 겸허하면서도 타인을 배려할 수 있는 성격. 그건 제가 볼 때는 천칭자리도 아주 좋은 자리 같아요. 손재주도 아주 좋고요, 천칭자리는. 이런 것도 탁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가정적으로도 편안한 편이에요, 이분들은. 편안함을 추구해요. 그래서 천칭자리도 제가 볼 땐 박수를 칠 만한 자리입니다. 그 다음에 개띠의 정갈자리. 10월 23일부터 11월 22일까지의 정갈자리는요, 지극히 헌신적이래요. 남들한테 너무 헌신적이다 보면 사실 내 걸 못 챙길 때도 많아요. 그래서 나에 대한 욕심을 부려라 그래요, 정갈자리는. 그 다음에 개띠의 사수자리. 11월 23일부터 12월 21일까지가 사수자리인데요. 모험정신이 투철해요. 그래서 모든 일에 나서고 또 모든 일에 성취감을 느끼기 때문에 욕심도 많고요, 정의도 있고요. 이런 분들은 사상가이자 작가들도 많아요. 상상력이 풍부하고 경험자이기 때문에, 모험심이 강하기 때문에. 언어학자도 나와요. 그러니까 뭐 교수님이라든지, 네, 아니면 정치인도 나올 수가 있어요. 성격은 급하시니까 조금 느긋하게 갔으면 해요. 그 다음에 개띠의 염소자리. 12월 22일부터 1월 19일까지가 염소자리입니다. 추상적이면서도요, 형이학적인 면이 많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도 세이프, 미식가 그런 분들도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언변이 좋은 반면에 지극히 단순한 면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그 말 한마디에 청량빛 감는다고 독설을 퍼부을 때 상대방이 들었을 때 마음 아픈 소리를 조금 생각하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개띠의 별자리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